안녕하세요. 저는 40일간의 산업일주 저자 남혁진입니다. 2018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입학해서 지금 4학년 졸업반에 있고요. 전략 컨설팅펀드와 사모펀드 인턴을 거쳐서 내년 9월에 국내 모 사모펀드에 입사할 예정입니다. 전략 컨설팅펌하고 사모펀드가 사실 굉장히 입사하기 힘들잖아요. 삼성이나 이런 비교도 안될 뿐더러 정말 뭐 1년에 진짜 몇명 뽑지도 않고 이런 데를 들어가기 어떤 준비 같은 거 어떻게 하셨나요? 우선 전략 컨설팅 펌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인턴 기준이 아니라 입사하는 정규직 입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학회를 많이 거치고요. 뭐 서울대, 영세대, 고려대 다 이제 유명한 학회들이 있는데 그 학회 통해서 선배님들과 네트워크를 쌓고 인턴을 한 두세 군데 거쳐서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케이스 면접이라는 독특한 면접을 봐요. 예를 들어서 되게 이게 방이 생각보다 넓은데 이 방에 이제 골프공이 몇개 들어갈까? 이런 게스티메이션 질문부터 삼성전자의 이익이 만약에 반토막이 났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 왜 그럴까?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비즈니스 케이스 문제도 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사모펀드라고 하시면 뭐 라인펀드 약간 이런 그쵸? 사모펀드를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입사하게 된 사모펀드는 그런 사모펀드는 아니고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공차가 있을 것 같은데 공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인가 2015년쯤에 사모펀드한테 이제 500억, 600억 밸류에 이제 매각을 했다가 5년 동안 2,900억 가까이 밸류가 올라서 IRR 기준, 그러니까 수익, 연수익률 기준으로 30% 가까이에 팔아서 되게 성공적인 엑시 사례로 남고 있어서 그런 자산운용사에 가까운 라인펀드 같은 게 아니라 직접 50% 이상의 경영권을 쥐고 그런 말 그대로 M&A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그럼 이제 그 회사의 경영에도 실제 참여를 하는 건가요?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모펀드에 들어가서 하는 일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하나는 딜 발굴, 그러니까 다음 뭐 공차 다음에는 어떤 거 살까 이런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딜 발굴을 하고 또 다른 두 번째 일은 이제 이미 산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50% 이상 경영권을 쥐면 이사회 그 의석에 몇 명을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의석에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락앤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모펀드에 매각이 됐었는데 그 락앤락의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까지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제가 저자님 그 이력을 보니까 10대부터 이제 산업과 재무제표 분석하는 일을 해오셨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그 10대 때는 아무래도 지금보다 아는 것이 아직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아는 게 없어서 시중에서 볼수 있는 증권사의 레포트나 뭐 시나리오 분석보다는 훨씬 뎁스가 얕은 분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기업 분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매출, 비용 이런 단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고등학교 이제 특목고긴 했지만 이제 뭐 경영 수업이나 회계 수업 이런 것들을 안에 뭐 별달리 뭐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저 혼자 이제 인강실에 가서 유튜브에 이제 되게 많이 제공돼 있는 무료 회계사 강의 같은 거를 들으면서 회계를 공부를 했었고요. 그 회계 공부한 거 바탕으로 기업 분석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전 세계 기업들을 다 스크리닝해서 어떤 인더스트리가 뜰까, 그 그쵸. 인더스트리 안에서 어떤 주식을 발굴할까의 플로우로 투자를 하시는데 저는 제 주변에 있었던 사물들을 봤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기숙사 학교에 나왔었는데 학교에서 기숙사까지 이어지는 구름다리 맨 앞쪽에 이제 밴딩 머신, 그 자판기가 있었는데 항상 콜라를 사려고 하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이렇게 그 밴딩 머신에서 인기가 많을까 의문이 들어서 코카콜라도 찾아보고 뭐 콜라업도 찾아보고 식음료업도 찾아보고 더 나아가서 주류업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국내에 위치한 롯데칠성음료 이런 상장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IR팀에게 전화를 해서 뭐 재무제표에서 뭐 매출 중에 뭐 상품 매출 이렇게 있던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여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학생 티가 많이 났겠죠.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되게 귀엽게 봐주시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던 게 좋은 기억으로 있습니다. 6, 7년 전이면은 이제 2015년 정도, 그죠? 2014, 15.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도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뭐 없었나요? 내가 이렇게 뭐 기업을 좀 하고 사실 뭐 수능 공부하기도 네. 바빴을 텐데 네. 뭐 기업에 갑자기 전화하고 있고 네. 뭐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나 선생님의 뭐 반응 이런 건 어땠나요? 일단 그 고등학교 때 그래도 네.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어서 네네. 네, 약간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셨겠지만 그냥 성적 잘 나오면 막 외의 것은 터치하지 않는다 이런 기조가 있으셨던 그쵸, 것 같아서 네, 네. 큰 간섭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찾으시고 공부도 잘하신 거네요? 아, 가천이십니다. 네. 아, 이제 이번에 책이 이제 산업에 대한 책이잖아요. 네, 네.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 걸까요? 되게 유명한 통계가 그 네. 미국의 정확한 원 출처는 제가 꼽기가 지금 까먹은 것 같은데 네네. 그 20년간 미국의 상장 기업을 트래킹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 이익의 80%가 네. 이제 how to compete보다는 where to play에 가깝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경쟁하는지보다는 어떤 산업에 위치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논문이 있었고 굉장히 직관적인 게 당장 네. 지금 생각해봐도 철강산업 같은 게 굉장히 일종의 사양산업이고 네. 앞으로 캐펙스를 증대하더라도 매출이 뭐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은 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뭐 포스코나 뭐 미국에 되게 유명한 미국이나 뭐 중국에 되게 유명한 철강사들 다 있는데 그런 기업의 선도기업보다는 네. 이제 뭐 전기차 시장의 뭐 탑5, 탑10 기업들의 선도사가 네. 아니더라도 그런 네. 기업들의 성장성이 높을 거라는 건 되게 자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종목 분석에도 필수적일 것 같은데 네. 대표적인 예시가 카드사 예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점심에 청기와 감자탕을 먹었는데 네. 청기와 감자탕에서 결제를 하면 네. 청기와 감자탕이라고 뜨는 게 아니라 뭐 KG 이니시스 뭐 그쵸, 이런 그쵸. 벤사들이 뜹니다. 네. 근데 벤사들이 뜨는 이유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나카드, 신한카드 이런 거를 긁어도 네트워크망 자체는 벤사라는 VAN사들이 구축을 해놓은 시스템 안에서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런 네트워크망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네트워크망을 빌리는 대가로 결제액의 이제 몇 퍼센트 내지는 뭐 정액제 내지는 뭐 정률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이슈가 네. 금융위에서 원래는 이 건당 뭐 50원, 100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게 했던 벤사 수수료를 네. 정률제로 바꿨었는데 그 정률제가 바뀌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카드사의 이득인지를 판단을 하려면 네. 아무래도 뭐 결제사 뭐 그리고 청기와 감자탕, 벤사, 소비자 이렇게 이어지는 그쵸. 결제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네. 이것이 과연 뭐 유일한 상장사는 뭐 삼성카드 정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삼성카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에서 개별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도 산업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작가님 말씀대로 따르면은 우리가 어떤 거에 투자할 때는 일단 산업 분석이 먼저 들어가서 그 산업이 흥할지 망할지를 판단한 다음에 네. 흥하는 기업 중에서 뭐 탑3나 탑5 뽑아서 그 기업 중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률이 가장 높은 투자법이겠네요. 스타일의 차이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좀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네. 1년 이상 호흡을 가져가는 편인데 그런 전략에 있어서는 산업 분석만한 게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스타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네. 보통 제 주변에도 테마주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오늘 되게 상한가를 네. 이제 찍을 것 같은 이제 레몽레인이라는 네. 주식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송중기 씨가 최근에 네. 나온 재벌집 막내 네. 아들인가요? 그 드라마가 흥해서 뜬 건데 뭐 그런 거에 투자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선호를 하지만 네.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뭐, 네. 뭐 약간 뭐 장기 투자가 테마주보다 뭐 무조건 우월하다 이런 스탠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제 그 투자 이제 경력이 꽤 쌓이셨잖아요. 아 네. 네. 그 지켜보시니까 네. 그 산업이 흥하면은 그 80%? 맞나요? 네네. 80%가 그 주가가 오른다. 네. 그게 맞는 것 같나요? 어떤가요? 체감적으로. 네, 체감적으로는 네. 질문이 어렵네요. 아, 질문 어려워요? 네. 이게 이론적으로는 네. 원래 주가라는 네. 게 미래에 창출되는 현금 흐름의 할인값으로 네. 말하는데 네. 사실상 그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죠.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죠. 그래서 이익에 있어서는 이제 네. 80%가 이제 귀납적으로도 그렇고 연역적으로도 맞지만 아무래도 주가의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서 80%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요즘에 좀 괜찮게 보는 산업 분야는 어딘가요? 눈여겨 관심이 가는 산업 분야. 저는 배터리 산업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익 측면에서 이제, 네.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망할지는 네. 조심스럽지만 의문이긴 네. 합니다. 아무튼 지금 가장 많은 관심사는 배터리 산업 쪽에 있다. 네네. 배터리 산업이랑 이제 완성차 업체들, 뭐 현대차나 모빌리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지금. 네네. 책에 이제 각 산업 분야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 산업 분야를 그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거 얽히고 설켰잖아요, 사실은 네. 이게. 그리고 책마다 또 뭐 증권사마다 다르게 또 다 분야를 네. 또 책정하기도 하고. 네. 그 분야는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신 건가요? 분야는 그 기존에 나와 있는 2021 업계 지도라는 책이 네. 같은 출판사인데 그 업계 지도를 참고를 했었고요. 근데 네. 그것들을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았었던 게 네. 이제 아무래도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이 투자할 만한 이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산업을 스크리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업계 지도라는 책에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걸 다시 네. 추려서 하셨군요. 네. 그 통신 산업 쪽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통신 회사들이 요즘에 이제 탈통신을 외치고 있잖아요. 뭐 네. KT마이도 이제 콘텐츠 우영우 그죠? 네네. 네, 그거 만들기도 했고 네네. 이 통신 회사들은 왜 통신에 집중하지 않고 네네. 다른 걸로 분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건가요? 물론 비용단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네. 이제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탑라인 네. 매출단일 것 같고요. 매출을 가장 쉽게 이제 구분하면 P 곱하기 Q인데 네네. 우선 Q단은 정체돼 있고요. P단은 네. 하방 압력이 있습니다. 네. Q단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민국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휴대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전화 보급률이 100%를 이미 넘었고 왜냐하면 네. 인당 이제 가지고 있는 번호가 두 개 이상인 사람들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네. 100% 이상인데 네. 이거는 어느 나라를 통틀어서도 우리나라가 1등이고요. 그래서 Q단에서의 성장은 앞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이고 네, 네. 이제 Q단에서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도 이제 두 가지 하방 압력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정부 입장에서 네. 이 카드사만 생각을 해도 매년 이슈가 되는 게 결제를 했을 때 가맹점 수수료를 현대카드나 삼성카드가 떼야 그쵸? 되는데 네. 아무래도 표를 가장 얻기 쉬운 게 이제 가맹점주들을 위하는 거고 그리고 가맹점주 입장에서 가장 이제 혹할 만한 게 그런 수수료를 내리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 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카드사에 굉장히 있어서 수익이 장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이 통신사들의 경우에도 네.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신비 내려준다 하면 좋아하니까 네. 그런 일종의 포퓰리즘 정책과 맞물려서 하방 압력이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소비자단인데 네. 저는 지금 S20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자급제 중에서도 알뜰폰이거든요. 네. 지금 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100%의 이제 핸드폰이 있다면 그중에 20%가 자급제 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급제 폰들 중에서 네. 90%가 알뜰 요금제를 네. 쓴다고 해요. 네. 보통 그 증권사 레포트 같은 거를 보면 네. 그 통신사 주가가 어떻게 될까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제 ARPU, 뭐 ARPU라고도 하는데 네. 쉽게 얘기해서 인당 뽑아먹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요금제랑 비례를 하겠죠. 요금제 12배를 곱하면 이제 ARPU가 ARPU에 근사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알뜰 요금제에 더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 에버리지 값을 낮춰버리니까 네. ARPU가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가와 가장 이제 상관관계를 높이 동행하는 게 ARPU입니다. 그래서 이런 P단과 Q단 모두에서 이제 성장성도 안 좋고 네. 아무래도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새 먹거리를 찾아야겠죠. 근데 이제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져도 현금 대출론, 이제 뭐 햇살론 네, 이런 그쵸,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SKT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업에 굉장히 진심 있고 KT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 산업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굉장히 열심히 캐펙스를 늘리고 있는데 네. 가장 단적인 사례가 이제 구현모 대표가 지금 KT 대표로 취임하고 나서 네. 가장 먼저 했던 게 KT 파워텔이라는 KT 통신사 계열사를 매각한 일이거든요. 네.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이제 뭐 헬스케어가 됐든 컨텐츠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서 네. 뭐 LG유 플러스나 SKT 이런 3사 전사적인 차원에서 탈통신이 굉장히 앞으로 5년간 화두가 될 트렌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SKT, KT, LG유 플러스 이 3사가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이 3, 4 중에서 가장 이 신산업을 가장 신사업을 가장 잘하고 있는 통신사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네. 약간 지금 어떤 산업을 잘하고 있다보다는 네. 네. 잘할 것 같은 역량을 갖춘 데는 SKT가 제일 가까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SK 계열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하려면 현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네, 네. 그 현금 조달 측면에서 가장 큰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뭐 통신하면은 뭐 5G, 네. 그다음 뭐 이제 6G 넘어가려고 이제 뭐 준비하고 네.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게 이제 그 제네레이션이 바뀌는 것 자체는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통신사의 그 매출이나 이런 이익 면에서는. 4G에서 5G 넘어가고 이럴 때는 네. 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네. 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5나노보다 3나노가 훨씬 더 고부가 가치를 인정받는 것처럼 네네. 4G보단 5G 요금제를 팔 때 더 피를 올릴 당위성이 생기거든요. 정부한테도 우리 이래서 올린다 하는 이제 설득력도 네네. 갖추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회일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보통 핸드폰을 바꿀 때 네. 이제 요금제를 드라마틱하게 새로운 거를 쓸 때 통신사를 바꾸지 그쵸. 보통 통신사를 바꾸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제너레이션 자체가 바뀔 때는 아무래도 그 고객들이 이탈할 위험도 있지만 그만큼 네. 새로운 고객을 모객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통신사들이 굉장히 힘을 주고 네. 마케팅비를 많이 지출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보조금을 못 주게 하는 단통법이 시행하니까 네. 통신사들이 웃었다고 하는데 이 보조금하고 통신사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이게? 우선 통신사는 네. 마케팅비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입니다. 네, 네. 마케팅비가 전체 매출에서 지금은 좀 나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30% 가까이 됐었고 네. 마케팅비를 많이 지출하는 인더스트리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품 차별화가 잘 안 되는 네. 산업이 그렇고요. 그리고 거꾸로 마케팅비를 잘 안 쓰는 기업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네네. 첫 번째는 독점 기업일 경우 네. 독점 기업일 경우에는 진짜 실수요자들한테는 마케팅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사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B2B 기업들 네. 예를 들어서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굴삭기 같은 거를 파니까 네네.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감성 이런 광고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가격이랑 성능이 어떤지에 집중을 하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을 만족하는 기업들이 마케팅비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네. 통신사는 전혀 그렇지 않고 감성에 좌지우지되는 요새 뭐 MZ세대를 네. 잡고 뭐 그러는데 비용을 쓰다 보니까 네. 마케팅비가 히스토리컬리 되게 높은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통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는 네. 우선 이 단통법이 뭔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네. 살짝 비율이 조정됐는데 네.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받는 게 크게 두 가지 창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통신사로부터 직접 받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판매 대리점을 통해서 받는 게 있는데 이 통신사에서 고객들한테 직접 주는 거를 네. 엄밀하진 않지만 이제 공시지원금이라고 네. 했을 때 이제 공시지원금의 30%까지만 줄 수 있는 거를 이제 보조지원금이라고 명명을 하고 네. 추가 보조금. 그 추가 보조금이 판매점이 이제 네. 소비자한테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할 때도 네. 친구들이 놀 때 이제 놀면 죄책감이 덜한데 네. 친구들이 공부할 때 놀면 죄책감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 상대 평가를 했을 때 내신도 떨어지고 그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맥락에서 남들도 다 마케팅비를 안 했을 때 반강제적으로 우리 회사 뭐 LG 뭐 KT SK가 뭐 마케팅비를 쓰지 않아도 고객들이 이제 새로 유입되는 건 적겠지만 그만큼 이탈되는 고객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네. 일종의 비자발적 담합처럼 마케팅비를 쓰지 않게 돼서 그 당시에 3사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개선됐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 추가 보조금이 30%인가요?
네네 원래는 15%였는데 지금은 30%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제 그 공시지원금 상향이 이제 조정이 되면서 이제 과열 경쟁을 막음으로써 통신사들이 비용을 더 늘리지 않게 되었다. 네, 그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이제 카카오 네이버 좀 여쭤볼게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책을 쓸 당시랑 지금이랑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약간 좀 고퍼긴 하잖아요. 네. 그 카카오의 고퍼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카카오가 올해 3월인가 2월까지만 해도 PER이 250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250배라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시장이 원체 과열되어 있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던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의 기준으로는 카카오 PER이 뭐 17배, 18배로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네네. 근데 보통 PER은 되게 잘 아시겠지만 가장 맨 위에 시가총액이 있고 그 아래 이제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역수를 취하면 기대수익률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게 결국에 자본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자본이라 하면 주주가 이제 낸 돈이니까 그 내가 낸 돈 대비해서 당기순이익 즉 돈을 얼마나 리턴이 오는지 그런 프록시로 잡으면 일반 예금금리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PER이 250배라고 하면 이제 금리가 0.4%인데 아무도 이제 0.4%를 기대하고 넣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PER이 250배라고 하면 당기순이익 즉 분모에 있는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서 뭐 이것이 뭐 역수를 취했을 때 10%, 20%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카카오가 그 당시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었고 시장의 유동성도 워낙 많이 풀렸고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작용해서 높은 PER을 적용을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거시경제도 악화가 됐고 거버넌스 이슈, 특히 카카오페이를 위시해서 거버넌스 이슈도 터지고 실적도 오히려 이제 작년보다 역성장한 분기가 있을 정도로 안 좋은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많이 PER이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심지어 예금금리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뭐 저축은행 같은 데 광고를 보면 5%, 뭐 5.5% 이렇게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시대에서 굉장히 실적이 빠르게 오를 거다라는 컨센서스를 가진 기업 외에는 아무래도 PER을 뭐 30배 이상, 50배 이상 받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가장 높은 PER을 받는다고 알려진 뭐 테슬라의 경우에도 이제 TTM,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지난 12개월을 트래킹 해봤을 때 평균 PER 값을 구하면 53배 정도더라고요. 그런 테슬라도 이제 많이 내려온 만큼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PER을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그냥 뭐 카카오를 떠나서 PER한 수치를 이제 이게 어쨌건 PER이 높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뭐 가치 투자 책들을 보면은 이제 고평가돼 있다. 네네. 그래서 PER 낮은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거나 그 PER이 이제 높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뭐 이 기업의 뭐 미래를 보든 성장성을 보든 하면서 몰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고 그러면서 PER 자연스럽게 높아진 거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이 PER 자체가 지금은 높아 보이지만 정말 그 기업의 실적이나 매출이 잘 나와주면은 이거 올라가면서 PER이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현재 그 PER 자체가 높다고 해서 이게 과연 고평가돼서 투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PER이 높을수록 이거는 성장성이 그만큼 사람 높게 평가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PER 수치를? 보통은 경쟁사와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동종업계.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CJ제일제당의 PER이 뭐 10배라고 했을 때 오리온이 만약에 8배라고 하면 무턱대고 이제 오리온이 싸니까 산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업에 종사하고 있고 식료품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 있는데 뭐 소맥이나 뭐 이런 바라 막 이런 현미들을 진짜 농장에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공하는 이제 소매 단계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전분 같은 걸로 SPC 삼립이 하는 것처럼 빵을 가공하는 제과제 빵 뭐 아니면 뭐 도시락 만드는 단계 이런 가공 단계가 있는데 CJ제일제당은 이런 걸 다 하는 전공정 기업이고 오리온은 앞에 단계는 잘 안 하고 뒷 단계에 주력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전공정 기업이 가지는
그런 가치가 따로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PER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네. 동종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무턱대고 PER이 낮다고 매수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적인 밸류에이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PER을 실제 투자하실 때 좀 네. 가이드라인 갖고 계신가요? 이거 어떻게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그때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경우에는 네. 뭐 작년 같은 장에서 PER이 만약에 50배다 이러면 정말 피어들과 비교했을 때 밸류체인도 훨씬 더 브로드하게 가지고 있는데 저평가를 받는 거니까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지금 시장에서 53배면 사실 누구도 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무엇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카카오는 네. 한마디로 정의하면 네. 아무래도 네. 한국인을 대상으로 네. 가장 많은 MAU를 뽑아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MAU는 모르시는 분들을 네네.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 Monthly Active User라고 해서 네. 월 순 이용객 그 정도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MAU뿐만이 아니라 DAU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Daily Active User도 네. 굉장히 굉장히 많고 네. 그런 카카오톡이라는 굉장히 유일무이한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들이 쓰는 그리고 굉장히 높은 빈도로 쓰는 네. 거를 운영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출시한다고 했을 때 네. 적은 마케팅 비로도 초기 고객을 굉장히 가파르게 유입시킬 수 있는 기업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비즈니스들이 다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정부 규제가 없으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기반을 네. 갖고 있는 회사다. 네네. 이제 카카오랑 많이 비교되는 회사가 네이버잖아요. 네네. 네이버는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랑 보통 카카오가 같은 그룹으로 묶이는데 좀 차이가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예를 네네. 들어서 뭐 영업이익률을 봐도 네이버는 20%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네. 작년까지는 한 10% 언저리였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네. 근데 그렇게 나는 이유가 광고 매출에 있습니다. 첫 번째 네. 네이버는 아무래도 포털 사업자 뭐 카카오는 이제 비지톡 광고라고 해서 네. 이제 저희가 카카오톡을 키면 위에 광고 배너 그쵸. 같은 게 뜨는데 네. 거기서 오는 거를 이제 톡비지, 뭐 비즈 광고 매출 뭐 이렇게 부르고 이제 그 비율이 카카오톡은 이제 15%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네이버는 이제 거의 50%, 뭐 47% 이런 걸로 지난 분기에는 광고를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고의 속성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이미 플랫폼은 갖춰져 있는 이제 바꿀 수 없는 하드에서 즉 고정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광고 수익은 이제 원가율이 0인 매출인 셈이죠. 네네. 그러니까 광고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원가율은 개선될 수밖에 없고 그럼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10%, 20%의 차이가 생기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연 확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이버의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푸시마크라고 해서 미국의 당근마켓 우리나라 당근마켓 같은 건데 그걸 2조를 들여서 인수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최수연 대표가 새로 취임을 하면서 좀 더 카카오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외연 확장하기 이전에도 보통 네이버를 내수 기업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되려 카카오보다 그 외부에서 오는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인 같은 그쵸. 경우에는 동남아나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카카오톡 같은 지위를 네.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국내 주식하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보셨을 때 네. 카카오 대비해서 조금 저평가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이슈 레이징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어디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세요? 저는 실제로 네이버에 작년에 투자를 했었어가지고 그 당시에 로직 중에 이제 하나가 네.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무래도 아직은 좀 내수 산업에 가까운 것 같고 네. 네이버는 원체 사업체 자체가 일본에도 많고 동남아에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탑라인 성장에 있어서 좀 더 카카오보다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고퍼도 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네. 전 분야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 할 것 같아요. 아 카카오는 그러면은 뭘 붙이기만 하면 다 되니까 사실은 뭐 붙이고 있고 사실은 네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두 가지 이유인데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정부라는 이제
조정 불가능한 변수가 있다는 점이 리스크일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카카오가 내놓는 여러 가지 사업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모빌리티, 뱅크도 있고 페이도 있고 이런데 정말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기능을 하는 거는 카카오 게임즈나 모빌리티처럼 정말 완전히 동떨어진 분야 정도인 것 같아요. 카카오 페이나 카카오 뱅크 같은 경우에는 출범 당시 그리고 상장할 당시에는 정말 핀테크나 뱅크계에 새로운 혁신을 주겠다 이렇게 출범을 했지만 네네. 지금 뭐 거버넌스 이슈도 터지고 그쵸? 거버넌스 네. 이슈 외에도 실적 측면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못 이루면서 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핀테크나 뱅크의 답습에 지나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도 굉장히 좀 일리가 있어 보여서 네, 좀 무분별하게 향후에 이제 굉장히 고포텐셜을 가지고 성장할 거라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제 카카오톡이 한 먹통이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때 이제 기사 보니까 10대들은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 네네. 왜 몰랐냐고 했더니 네.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그거를 네. DM을 주고받는다 했는데 네. 작가님은 인스타로 DM을 소통하시나요? 아니면 카톡을 많이 쓰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카톡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네. 그 이유가 네. 인스타를 안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스타를 네. 안 해서 그런 거고 그 패러다임이 명확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저희 10대 때만 해도 페이스북이 굉장히 인기였는데 네. 요새는 이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이 40, 50대 정도밖에 그쵸.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10대들은 다 인스타나 이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보는 플랫폼으로 네. 하더라고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네. 로블록스 네. 같은 걸로도 막 소통을 한다고 진짜요?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MZ세대들의 이탈에 좀 대처를 할 필요가 느껴지는데 그것도 살짝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아까 네. 제가 카카오라는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이 카카오톡이라는 그쵸. 정말 말도 안 되는 MAU를 뽑아낼 수 있는 사업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네. 했는데 저나 제 친구들을 보면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특히 텔레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네. 거기서 제공하는 리딩방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 오픈 카톡을 아예 분리하겠다라는 네. 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정말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과 뭐 외부적인 소통이나 뭐 그런 뭐 정말 밑단까지 가서는 주식 뭐 리딩방 뭐 이런 역할까지 다 경쟁사와 경쟁을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일어난 뭐 몇 차례 뭐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세대가 이제 네. 좀 올드해지면서 네, 네. 카카오톡이 어떻게 보면 국민 메신저의 그 지위를 네, 네.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잠재적 위협이 있다라는 거죠. 향후 5년간은 좀 힘들지 않나 싶지만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 국민의 주식인 삼성전자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이제 원래 처음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네. 늘 살아요 그냥 뭐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사라 그러고 네네. 떨어졌으면 많이 싸졌으니까 사라고 하는데 네. 근데 삼성전자의 뭐 주가를 보면은 과거에 뭐 10만 전자 간다. 네네. 이거 열풍이었던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결국 가지 못했고 네네. 또 5만 원대까지 뭐 밀리기도 했었고 네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미래의 주가는 정말 예측하기 그쵸? 어려운 것 같고 예. 만약에 잘 예측을 했다면 네. 한 천억대 자산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보통 그래도 이제 주가는 예측하기 어려워도 이익은 예측하기 좀 더 쉬운 것 같아서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매출 그보다 더 이제 영업이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반도체고요. 그렇죠. 반도체는 네. 뭐 파운드리다 뭐다 해서 굉장히 많은 캐펙스를 때려붓고 있지만 네.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미국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초 그리고 그 이전부터 뭐 네. 이제 2년물, 10년물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네. CPI가 엄청 높게 나오고 이런 거시 매크로가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발화하고 있어서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이 역성장할 위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산업의 그 흥망에 따라서 네. 기업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뭐 요즘 뭐 반도체 사이클 보면은 뭐 네. 꺾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네. 이 사이클은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보통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보통 메모리를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보시면 이제 비메모리랑 메모리가 있는데 뭐 TSMC나 삼성전자가 포진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파운드리 이런 거는 이제 비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보통 사이클이라 하면 메모리를 말하는데 그 사이클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사이클이 발생하는 이유는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경쟁사 대비해서 이제 원가 외에는 아무래도 차별화하기 어려운 제품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인텔 거를 쓰든 삼성전자 거를 쓰든 사실상의 성능은 비슷하고요. 호환성도 굉장히 뛰어나서 대량 생산을 해서 원가를 갖추는 게 비메모리 사업의 이제 KSF, Key Success Factor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메모리를 엄청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경기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기간에서는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가격 협상력이 나아지고 더 이제 재고떨이를 뭐 무신사에서 재고떨이 하듯이 재고떨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가율이 많이 훼손이 되면서 좀 사이클을 탄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지금은 사이클이 안 좋아지는 시기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CPI가 정말 많이 올랐고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도 많이 내려가고 이제 뭐 금융시장도 많이 붕괴가 된 상황이어서 내년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좀 위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서 좀 메꿔주면 좋잖아요. 네네.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선 파운드리 사업에 집중을 한 거는 정말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더 미리 했어야 됐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집중을 하는 건 정말 정말 훌륭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산업도 이제 아까의 틀대로 이제 P 곱하기 Q라고 하면 보통 파운드리 매출을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세트당 반도체 칩 총 원가 곱하기 이제 세트 수 이렇게 보는데 세트라고 하면 이제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 혹은 이제 뭐 TV, 전광판 이렇게 기기 한 개를 이제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세트 수는 아무래도 이제 팔릴 대로 팔렸기 때문에 이제 개도국 상대를 하는 것 외에는 세트 수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그렇지만 핏단에서는 성장을 점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파운드리가 하는 거는 정말 제조만 하는 거를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고 이제 일반 의류업체 같은 경우에는 OEM 업체라는 OEM 업체랑 이제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가 하는 거는 외부에서 웨이퍼라는 거를 사옵니다. 웨이퍼를 사서 그거를 이제 잘라서 피자 도우처럼 이제 잘라놓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가공을 해서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이제 나노 기술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제 뭐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해서 파는데 그거를 이제 코어라고 하거든요. 그걸 구성하는 단위를 코어라고 하는데 그 코어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애플이나 삼성, 스마트폰부 이런 세트 제조 업체에서 매입하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뭐 폴드도 나오고 플립도 나오고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일 거예요. 아무래도 아무리 이제 큰 화면을 선호한다고 해도 뭐 태블릿만한 핸드폰을 만들면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적을 테니까 늘어날 수 있는 면적은 똑같은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코어 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정말 옛날에는 이제 코어가 뭐 15나노 이랬다면 지금은 3나노 단위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세트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코어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핸드폰 성능이 올라가니까 이제 4G에서 5G 요금제 쓸 때 더 가격 요금제가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트 업체에서 반도체를 매입할 때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도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P단이 좀 더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원래는 5나노까지만 만들다가 최근에 이제 3나노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선단 공정 측면에서 이제 나노의 숫자가 작아질수록 코어는 한 웨이퍼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더 고부가 가치 상품이 되는 격이라서 핏단에서의 성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TSMC를 잡아서 삼성전자가 1위의 파운드리 업체 될 수 있냐 없냐 이건 것 같거든요. 일단
사실 TSMC가 압도적인 것 같긴 해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 경쟁력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삼성전자랑 TSMC의 그 그러니까 모태가 좀 다른 네. 것 같아요. TSMC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메모리 네. 아 비메모리죠 중에서 네. 파운드리만 하는 곳이었고 삼성전자는 IDM이라고 해서 전공정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에는 보통 설계를 먼저 해서 네. 뭐 제조를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이제 유통까지 하는 그런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이 모든 거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IDM이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운드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네.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는 그 TSMC가 지불하는 금액보다는 조금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거를 좀 더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대표적인 경쟁사로 인텔도 지금 파운드리를 한다고 나섰는데 네. 인텔이 주장하는 거는 우린 7나노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10나노밖에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랑 TSMC는 말씀드린 것처럼 5나노, 3나노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영업이익률 같은 거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수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율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불량품이면 이제 9개가 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수율 90%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삼성전자의 수율이 지금 TSMC 대비해서 이제 50% 뭐 정도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네. 그런 수율 때문에 아무래도 네.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3나노를 만드는 기술 종류도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TSMC랑 네. 다른 기술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제 그 GAA 공정이 이제 삼성에서 이제 네. 승부수를 띄우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걸로 뭔가 TSMC를 앞지를 수는 있는 건가요? 우선 반도체의 속성상 캐펙스를 네. 마구 투자한다고 해서 네. 배터리나 다른 사업 대비해서 격차를 쉽게 줄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TSMC도 네.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캐펙스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R&D랑 캐펙스 합쳐서 지난 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40%가량을 네. 투입을 했었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네. 삼성전자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투자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라는 지표를 봤을 네. 때 네. 이제 캐펙스를 EBITDA로 나누는 값을 하는데 이제 EBITDA는 EBIT 더하기 DA이고 말 그대로 이제 EBIT은 그냥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DA는 감가상각비라서 이제 비현금성 지출이라서 더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EBITDA 대비해서 얼마나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느냐를 주요 지표로 삼는데 그 실적 부분에서는 이제 TSMC의 두 배를 집행하고 있어서 따라잡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우리가 TSMC하고 이제 삼성전자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기업이 ASML이잖아요. 네네네. ASML이 이제 그 EUV 장비죠. 네네. 그거를 이제 안 팔아서 그러니까 네. 못 파는 거, 못 팔아서 네네네. 이제 그 라인을 어떻게 세울 수가 없고 네. 그 격차가 계속 유지되니까 네. 시장 점유율도 역시 좁힐 수가 없다.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맞는 지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보시면 좀 안 네.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네. ASML이 사실상의 독점 기업이다 보니까 네. 그 ASML의 수주를 이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향후 3, 4년간은 점유율을 지금 17%가량 네. 되고 있는 점유율을 좀 그게 좀 더 축소될 수 있는 위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UV 장부가 딱딱 확보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 네. 점유율을 넓혀나갈 수 있는 건데 네네. 이거 확보하기도 사실 쉽지 않으니까 네. 이게 상실은 이제 아직 격차가 엄청나게 큰 거네요 사실은. 네, 이게 당장 뭐 만두를 판다고 했을 네. 때도 만두 피가 없으면 팔지를 못하잖아요. 네. 전 국민이 뭐 오늘부터 무조건 만두를 먹는다고 해도 네. 그러면 이제 비비고 입장에서 굉장히 슬프겠죠. 네.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리 이제 메모리나 비메모리 사이클이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해도 그런 ASML의 장비가 없으면 네. 라인을 좀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네. 수요가 충분하더라도 공급 측면에서 그거를 메꾸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TSMC와 삼성전자의 그 격차를 전망을 해본다면 ASML부터 EUV 장비를 얼마나 사냐 이것만 봐도 조금 예측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봐야겠죠. 예를 들면 네. 앞서 말씀드린 캐펙스를 얼마나 투자하고 있냐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술의 특성상 7나노에서 5나노 가는 것보다 네. 5나노에서 3나노 가고 그쵸. 3나노에서 더
그 미니 나노로 네, 가는 게 훨씬 훨씬 더 캐펙스도 많이 들고 기술 난도도 높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똑같이 이제 뭐 100, 200, 300 이렇게 성장해도 성장률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것처럼 네. 그런 7나노에서 5나노 가고 5나노에서 3나노 가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격차는 줄어들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제일 앞단에서 정말 이제 제조 인력 다 있는데 제조 네. 장비가 없으면 정말 그건 큰 이슈이기 때문에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그런 물량 다운 단의 이슈도 굉장히 주의 깊게 트래킹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이제 작가님께서 요즘 관심이 많으신 모빌리티 쪽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전기차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네네.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자동차 시장에서. 우선 전후방 모든 게 다 바뀌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전기차 충전소들이 굉장히 많겠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전력 업체들의 펀더멘탈도 바뀔 수 있고 이게 정말 얼마나 많은 산업들을 바꾸는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시가 타이어 업체인 것 같아요. 전기차랑 내연기관차랑 가장 다른 점은 전기차는 이제 내연기관차랑 다르게 배터리랑 감속기가 네. 있고 내연기관차는 엔진이 있죠. 근데 그 엔진 대신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온 건데 배터리는 이제 전기차의 40% 원가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비싸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요. 네. 그래서 공차 중량이 내연기관 대비해서 같은 스펙을 가진다고 했을 때 훨씬 더 무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연기관에 적용하던 타이어를 그대로 쓰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 업체 입장에서는 더 질기고 더 튼튼한 타이어를 공급할 책임이 생기는데 네네. 아무래도 더 질기면 더 좋은 소재를 써야 되고 네. 더 탄탄하면 훨씬 더 단단한 고무를 넣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원가가 높아져서 ASP, 그러니까 객단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타이어 업체의 호재도 있을 정도로 네네. 그런 정말 끝단의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을 정도로 네. 모빌티 전후방 산업의 펀더멘탈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열심히 테슬라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아이오닉 시리즈가 이제 해외 시장에서 뭐 일단 평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들려온 소식을 들으면 네. 현대차의 전기차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현대차는 전기차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미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 분기 기준으로 테슬라에 이어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이라고 하고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그 eGMP라고 해서 전기차 그 전용 플랫폼을 최초로 현대에서 내놓은 건데 반응도 굉장히 좋고 이제 430km까지 주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전비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는 모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내연기관차의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칭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고 현대차 계열사인 뭐 기아의 EV6도 호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테슬라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역량은 정말 훌륭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차 문제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감 문제, 실내 마감이라든지 이제 문을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선이 막 이렇게 막 문 간에 단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굉장히 사소한 테크니컬한 부분의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현대차가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정말 전 세계에 넘버 원, 투 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외신 기사를 보니까 이제 테슬라와 현대차의 관계를 이제 애플과 삼성의 관계로 비교를 했기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막 따라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현대차도 그렇게 이제 삼성처럼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보는 외신 기사가 있던데 테슬라와 현대차가 경쟁할 수 있을까요? 크게 전기차라고 하면 두 단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국뽕 이런 걸 다 빼고 현대차는 정말 글로벌 위대한 기업이 맞습니다. 내연기관차 업력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플랫폼 개발 역량도 굉장히 뛰어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려 테슬라와 견주거나 그 이상이라고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밸류 차이가 많이 나냐? 밸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기보다는 실제를 반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역량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차이라고 하면 전기차를 저희가 운행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미래 모빌리티로 나갈 때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가 탑재되어 있는가인데 현대차는 현재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지만 테슬라가 제공하고 있는 FSD
라는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보다는 기술력이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을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는데도 수요가 줄지 않고 있고요. 네네. 소비자의 리텐션도 굉장히 높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후기 같은 거를 찾아봐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를 출고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높은 퍼센트가 FSD를 같이 구독하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네네. FSD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안에 뭐 컨텐츠 같은 것도 여러 개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점유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또 강점을 가지는 게 제가 아까 전공정 기업이 가진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심지어는 이제 테슬라는 뭐 광물도 캔다고 그러고 뭐 배터리도 자체 내재화하고 배터리 지금 뭐 공장 잠깐 중단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내재화도 훌륭하게 해낼 거라고 보고 심지어는 이제 뭐 현대캐피탈 이런 데서 하는 보험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뭐 현대해상에서 하는 것처럼 자동차 손해율을 뭐 낮춰서 이제 이득을 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는데 네. 정확한 지역이 뭐 텍사스인지 샌프란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특정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FSD를 이제 적용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10만 킬로미터 주행을 했을 때 사고율이 그렇지 않은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확연히 이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낮으니까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보험을 출시를 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물론 FSD를 구독하면서 많은 비용이 나가긴 하지만 첫째로 편리하고 둘째로 적은 보험료를 낼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 테슬라의 자동차를 산다는 거는 그 차를 사는 게 아니고 네네.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산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테슬라 차를 타는 이유는 뭐 테슬라의 차가 뭐 디자인이 좋고 이것보다는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테슬라의 그 자동차를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구매가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차를 살 경우에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정비소나 뭐 샵을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정말 비유를 해서 일론 머스크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전 세계에 있는 집에서 이제 전기 충전하고 있는 테슬라 차량까지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시스템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앞서서 이제 삼성이나 애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제 그렇게 비교가 되려면 현대는 삼성이고 테슬라는 애플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삼성은 자체 OS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드로이드가 구글에서 이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애플은 iOS 시스템이라는 거를 자체 적용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경제적 혜택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도 평가를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막 뭐 300배, 400배 이런 말도 안 되는 PER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도 하드웨어 기업으로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량을 인정받아서인데 뭐 가령 지금처럼 이제 산업이 전개가 되면 뭐 포드나 폭스바겐이나 BMW 이런 모든 기업들 자체에 이제 탑재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 FSD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핸드폰을 쓰고 뭐 갤럭시 쓰는 저도 안드로이드라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OS를 사용하는 것처럼 현대차 아이오닉을 타더라도 그런 테슬라의 FSD를 구매할 수 있는 동인이 생겨서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테슬라와 현대차의 그 차를 비교할 때는 뭐 디자인이나 주행거리 뭐 이런 거를 따질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의 뭐 소프트웨어가 이제 자율주행이 되고 이걸 봐야 진짜 차이가 느껴지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두 가지 산다고 하면 아이오닉을 살 것 같고 가격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매출에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큰 팩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에 좀 더 방점을 찍고 기업을 분석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현대차도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 센터계를 만들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현대차도 작년에 발표하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뭐 5조 막 이런 단위로 소프트웨어 영향에 굉장히 힘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원체 지금 테슬라가 점유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돈을 낳는 것처럼 데이터가 데이터를 낳는 구조가 이제 자율주행 비즈니스다 보니까 격차를
줄이는 것이 이제 뭐 네.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에서 캐펙스 때린다고 줄이는 것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차량 공유 서비스가 우버 같은 이제 회사들이 네. 점점 커지면은 네. 이제 현대나 기아차나 뭐 이런 뭐 포드 자동차나 네. 이런 기업들 전부 다 이제 단순 제조나 하청업체로 뭐 갈 거다. 네. 우리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차량 공유 서비스들이 점점 이제 뭐 시장을 잠식해 나가면은 네. 자동차 제조업체도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저는 되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네.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저는 차량 공유업체가 늘어나는 게 대략 네. 완성차 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20, 30대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20, 30대 중에서 차량 구매력이 없어도 이제 소카나 그린카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전 체험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량 구매력이 있는 사람은 뭐 약간 차량을 뭐 리스하거나 구매하지 않고 그런 렌탈 차량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되려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20, 30대, 30대 초까지 사람들이 차량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리츠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도 처음에 공유 오피스가 출범할 때만 해도 이제 굉장히 작은 방에서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 장기 임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소규모 영세 사업자 내지는 네. 창업자들이 공유 오피스로 많이 수요가 옮겨갔거든요. 네. 그런 공유 오피스 수요가 늘어날 때 리츠나 이제 부동산 업자들은 되려 이익을 봤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차량 공유 업체, 뭐 소카, 우버 이런 업체들이 더 활성화될수록 오히려 완성차 업체는 더 이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상생하는 관계다.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애시당초 소카나 우버의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려면 차량을 매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렌트가 되는 차량은 뭐 20만 킬로, 뭐 30만 킬로 이렇게 탄 차량은 거의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동시에 같이 주목받는 게 이제 배터리잖아요. 네네. 이제 스마트폰에 조그만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제 자동차가 이제 말 그대로 큰 스마트폰이 되는 네. 거다. 그렇게 이해를 네네. 하시더라고요. 네네. 2차 전지가 이 얼마나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 2차 전지를 보통 네. 그 제2반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느 정도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막 7% GDP 차지할 정도로 정말 네. 말도 안 되게 큰 산업인데 네. 배터리도 지금도 어느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지금 SK이노베이션,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네. 3사가 글로벌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도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로 갈 거를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 네. 중국 이런 정말 비친환경적으로 보이는 나라들조차 이제 정부의 규제 하에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전기차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배터리 산업 시장이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것 같고 우리나라의 유망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제 뭐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뭐 완성차 업체에서 직접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이 전문 회사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우선 네. 테슬라나 이제 뭐 폭스바겐 이런 데서는 이제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고 발표를 진작에 했었고 그때 실제로 LG엔솔이나 다른 기업들의 주가가 좀 떨어졌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전공정의 이점이 특히 배터리 업체에서 발휘됐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배터리를 내재화를 하면 네. 원가에서 마진을 훨씬 더 적게 네. 떼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배터리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비싸다는 건데 네네네. 이제 40% 원가를 차지할 정도로 비싸고 지금 시중에 전기차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이제 비슷한 스펙 대비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네네. 아이오닉5도 이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알아봤더니 네. 뭐 스타트가 5천, 6천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가격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전공정 그러니까 배터리 내재화를 하는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대란이다 뭐다 해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작년, 네. 재작년. 그런데 배터리도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수급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재화를 장기적으로 하는 게
모든 기업의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네.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네. 첫 번째로는 배터리에 지출되는 캐펙스가 네.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데 이제 현대차의 현금성 자산도 물론 많지만 그거 대비해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배터리 사업에 투자하는 캐펙스와 비교해 봤을 때 좀 네. 많이 부족하다는 평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관계도 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3사 이제 네. 뭐 삼성,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LG엔솔 다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는 시장이고 이제 국내 대상으로도 원체 이제 내수 점유율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네. 이 시장이 이제 굳이 불확실성을 안고 진입할 유인이 좀 적지 않을까 싶어서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른 글로벌 경쟁사와 다르게 배터리 내재화할 확률이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완성차 제조업체들은 내재화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럼? 네, 실제로 테슬라의 경우에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재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폭스바겐의 경우에도 내재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내재화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테슬라에서 굉장히 캐펙스를 많이 투자한다고 해도 네. 테슬라 전기차 판매 물량을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G 엔솔이나 뭐 SK 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 네. 뭐 그렇게 겁먹을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LG 엔솔이나 뭐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에서 네. 좀 압도적인 성능의 배터리를 만들지 못하면은 네. 내재화 시도는 계속 있겠네요. 이게 네, 네. 특히 이제 네. 중국의 CATL과 네.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는데 네.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이 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볼 때 PER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PER 차이가 이제 CATL,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순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캐펙스 순이거든요. 놀랍게도 캐파 예. 순인데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가 생각보다 반도체만 그 메모리 반도체만큼 네. 기술 격차가 현격하게 나는 거는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캐파 가동 능력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네. 물량을 많이 소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기술력 차이가 크지 않아서 네. 이제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네. 이 차이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전인식을 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이번에는 이제 유통 쪽에서 쿠팡을 한번 여쭤볼게요. 쿠팡이 우리나라 유통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쿠팡이랑 특히 네. 컬리 이제 네, 마켓 쿠팡은 컬리. 말도 안 되는 캐펙스로 이제 당일 배송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 컬리도 네. 이제 새벽 배송하면서 네, 배송. 이제 소비자들의 눈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서 습닷컴이나 뭐 다른 기업에서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네.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을 강제하게 만든 이제 일종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조치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럼 방금 이제 배송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쿠팡의 핵심 경쟁력은 이 물류 배송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통 이커머스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물품을 구매할 때 네. 물론 상품이나 가격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지만 네. 얼마나 빨리 배송되는지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당장 저만 해도 이제 뭐 샴푸가 막 당장 떨어졌을 네. 때 당일 배송되는 필터를 가장 그쵸? 먼저 걸어서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애시당초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이 가능하려면 굉장히 많은 일단은 직매입을 해야 되고 직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위탁사들의 상품도 당일 배송 내지는 새벽 배송을 하려면 풀필먼트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즉 뭐 대한통운에 매주를 줘서 이런 걸로는 부족하고 이제 쿠팡처럼 자체 물류센터를 전국 각지에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라서 그런 UI, UX를 다루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물류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쿠팡이 흑자 전환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물류센터에 투자를 한 빚이 뭐 지금 서서히 발현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물류가 지금 이제 당일 배송, 이제 새벽 배송 이렇게 간 거잖아요. 네네.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네. 지역성의 문제일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더 작은 국가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 네. 굳이 그 적은 수요를 공략하려고 캐펙스를 더
말도 안 되게 늘릴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일 내 배송이라고 해도 굉장히 놀라잖아요. 그리고 쿠팡이 굉장히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50조라는 말도 안 되는 밸류, 말도 안 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2일 배송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렇게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을 그렇게 말하는 김범석 대표의 그런 그 혀를 보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캐펙스를 많이 늘려도 당일 배송은 어렵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을 봤을 때 새벽 배송이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가장 적정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커머스의 진짜 고객이 전 소비자인 줄 알았는데 소비자가 공급자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왜 그런가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커머스의 비즈니스상 이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쿠팡이 정말 당일 배송도 가능하고 UI UX 훌륭하고 뭐 CX도 정말 훌륭하고 고객 대응도 훌륭하지만 만약에 상품이 정말 극단적으로 10개밖에 없다고 하면 아무도 안 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샐러드를 많이 확보하고 직메이크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매출 비중이 소비자보다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현재 쿠팡에 이제 지급하는 금액이 쿠팡 와우 4,900원 하는 그 정도 구독료이고 오히려 소비자는 이제 반품하거나 이러면서 매출을 깎아먹는 존재죠. 대신에 이제 공급자는 이제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샴푸를 샀다고 하면 이제 뭐 1,000원 내지는 1,500원, 2,000원 이렇게 수수료를 떼가니까 그런 수수료를 지급하는 주체는 사실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런 공급자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탁사 그러니까 직매입하지 않고 기존에는 이제 오픈마켓형으로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위탁사에서 직접 물류 배송을 하던 그 고객들을 풀필먼트 서비스로 이제 편입을 시키게 되면 그 창고 사용료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쿠팡 입장에서 뜯어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제 공급자 영입이 중요한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을 보면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더라. 네네. 이 얘기죠. 네네. 그럼 이제 쿠팡의 현실적 경쟁사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경쟁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네이버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쿠팡의 경쟁력이 더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커머스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가 더 높긴 하지만 이탈률을 봤을 때 쿠팡 서비스를 한번 이용한 사람들이 쿠팡 와우를 구독하다 구독하지 않은 경우는 있어도 쿠팡을 쓰다가 다른 걸로 넘어가는 데에는 좀 많은 전환 비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반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 비중도 좀 더 적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얼라이언스 모델이라고 해서 자체 물류 배송 시스템이 아니라 뭐 대한통운이나 이런 제3자 물류 서비스를 이제 위탁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만약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커지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쿠팡이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쇼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두드러지는 게 네이버 쇼핑은 이제 위탁, 즉 오픈마켓 형이 많고 쿠팡은 직매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직매입이 아니더라도 이제 위탁사들이 이제 풀필먼트사에 먼저 물품을 놔서 곧바로 쓸 수 있는 영향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아직까지는 직매입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게 회계의 인식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새우깡을 1,000원을 팔면 그럼 쿠팡의 1,000원 그대로 매출이 인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쇼핑의 수수료율이 20%라고 하면 새우깡 1,000원짜리 팔았을 때 인식되는 매출은 2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의 매출을 보면 네이버 쇼핑보다 점유율은 더 낮지만 매출이 훨씬 더 현격하게 높은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직매입의 장점은 아무래도 그런 매출 인식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당일 배송이나 새우 배송을 가능케 하는 동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 이커머스의 성격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매출액은 이제 쿠팡이 클 테고 네. 이익률은 네이버가 높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시장 초 그 네. 아시겠지만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비타 자체가 흑자로 전환된 것도 지난 분기였고 그 이빗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전환된 것 흑자로 전환된 것도 지난 네. 분기일 정도로 원체 고정비가 굉장히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익률 부분에서는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쿠팡이 점점 그 오픈마켓 비중을 높일 가능성 없나요? 실제로 쿠팡이 사업을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네. 안 돼서까지는 이제 직매입 비중으로 굉장히 많이 운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직매입을 하려면 네. 이제 하자가 없는 물건이어야 그쵸? 되기 때문에 일단 품이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쿠팡이 이제 팔았다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까르띠에나 뭐 보테가 베네타 막 이런 명품 브랜드들은 이커머스에서 팔리면 이제 브랜드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확보가 좀 어렵다는 측면도 있어서 아무래도 한 물품을 매입하는데 이제 MD의 품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건비도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캐펙스뿐만이 아니라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서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개하려고 쿠팡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오픈마켓 비중을 많이 늘려왔었고요. 지금은 들어올 만큼은 충분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마켓의 정의를 직매입하지 않은 거라고 만약에 정의를 하면 네. 그 비중은 점차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오픈마켓을 했었던 오픈마켓으로 입점했었던 사람들이 그간 직매입으로만 물류 자체 물류 역량이 없어서 직매입으로만 이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제3의 소형업자 이런 자영업자 이런 네. 사람들이 풀필먼트 센터가 이제 쿠팡의 굉장히 핵심 자산이 되면서 네. 이제 자체 물류 역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거기에 물품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직매입이 아니라 오픈마켓으로 분류가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픈마켓 비중이 앞으로도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네이버는 지금 직매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이버는 네. 직매입 비중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고 보통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네, 한다고 그쵸. 하면 네.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사람들도 네이버의 물류 창고나 이런 데서 한다기보다는 그쵸. 이제 뭐 대한통운 이런 네. 위탁 물류사를 선정을 하거나 그쵸, 그쵸. 자체 이제 C2C 네. 배달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쿠팡이 네이버의 시장을 뺏을 것 같은 높은 반면에 네. 네이버가 뭔가 쿠팡의 그 영향을 뺏어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저는 그쵸. 쿠팡에서 이탈되는 게 네이버에서 이탈되는 것보다는 현격히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카페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이제 분야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 스타벅스와 이디야, 우리에게 정말 이게 친숙한 건데 일단 스타벅스와 이디야 뭐 다 알지만 일단 어떤 좀 비즈니스적으로 차이가 네. 있는 건가요? 전사 측면에서 가장 다른 점은 이제 네. 스타벅스는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네. 이디야는 가맹점으로 운영한다고 네.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1조가 있어도 제 네. 마음대로 이제 뭐 전 낙성대역에서 자취를 하는데 네. 낙성대역 네. 바로 앞에 스타벅스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직영점의 특징이고 반면에 이제 이디야는 제가 돈만 있으면 이제 2, 3억을 모아서 이디야를 점포를 내겠다고 하면 쉽게 점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네. 이 직영점과 가맹점에서 오는 차이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미시적인 단에서 점포를 좀 더 촘촘히 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규 점포를 출점하려면 동종 브랜드는 이제 500m 내에 출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디야의 경우에도 보면 이제 500m 간격으로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 네.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당장 서울대 입구역에 뭐 4번 출구, 뭐 7번 출구 이런 걸 보면 네. 정말 30m 되는 도로 끼고 양옆에 스타벅스가 그쵸, 그쵸, 있거든요. 예. 그게 가능한 이유는 직영점은 그런 출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매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굉장히 많이 내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네. 강남이나 서초구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의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습니다. No.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 인식 방식인데 네. 스타벅스는 직영점이다 보니까 모든 전사에서 전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이 다 본사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코리아라고 했을 때 네. 스타벅스 코리아의 매출은 물류 마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스타벅스에서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소비자의 지불액의 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인식이 되고 반면에 이제 이디야의 경우에는
가맹점 매출이 그대로 본사에 인식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정말 순수하게 본사가 벌어들이는 금액, 예를 들어서 가맹점에 보내는 물류 마진이 있을 네네. 거고 그리고 가맹점이 벌어들이는 매출의 몇 특정 퍼센트 네. 그런 로열티 수익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매출로 잡혀서 스타벅스보다 점포 수는 더 많은데 이제 매출은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그게 비단 뭐 스타벅스가 프리미엄이라서 효율성 측면에서 ASP가 높아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회계상의 이슈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제품 매출액이 비중이 70%, 네. 이디아는 상품 매출액 70%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거죠? 그게 네. 그 스타벅스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하고 가맹 사업을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네. 말씀하신 촘촘하게 더 지원도 많이 될 수 있고 네. 그게 꼭 시장 점유율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스타벅스가 이제 직영적 운영을 좀 고집하는 데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창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디아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를 하면 창업주 입장에서 돈이 되니까 네. 최대한 공격적으로 기회를 열어주겠죠. 그쵸. 왜냐하면 단기간에 뭐 브랜드에 문제가 생겨도 일단 창업하는데 일단 로열티를 일시불로 받고 네. 공급 마진도 얻을 수 있고 그쵸, 그쵸. 그리고 로열티도 얻으니까 사실 원가율이 0인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새로 프랜차이즈를 내는 거. 근데 이제 반면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가 뭐 해외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스타벅스의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게 글로벌 이슈로 터질 위험이 있고 네. 근데 이제 가맹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그냥 마이크로 매니지를 못하기 때문에 스타벅스처럼 브랜드를 굉장히 중시하고 감성을 사는 소비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가맹점을 해서 굳이 확장성을 가지지만 위험을 부담하기보다는 확실한 매니지를 하면서 기존의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게 하는 데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원래 스타벅스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신세계랑 스타벅스랑 같이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세계 측에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의 그 스타벅스 네. 코리아 지분을 네. 다 100%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향후 이게 좀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선 그에 앞서서 어떻게 이 딜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네. 우선 판매자 입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스타벅스가 이제 들어올 때 굉장히 적은 일종의 JV처럼 이제 합작법인처럼 네. 이제 했는데 그거 대비해서 이제 일종의 투자 회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직영점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느낌보다는 네. 투자를 하겠다는 그게 좀 더 강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현금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매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현금 확보 측면 이외에서도 앞으로도 그 매각 딜의 이제 조건 같은 거를 보면 네.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에서도 5%씩을 로열티로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이 수취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분 매각을 하더라도 뭐 배당은 끊기겠지만 로열티가 네. 끊기진 않으니까 그런 조건들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세계 입장에서는 네. 이제 이마트가 최대 주주가 되면 네. 아무래도 이마트는 유통사고 스타벅스도 그쵸. F&B 쪽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일관화된 밸류체인의 수직계열화를 이룬다는 측면에서였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마트가 아무래도 상장기업이다 보니까 스타벅스처럼 굉장히 매력적인 PER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지닌 기업을 종속회사로 이제 완전히 두는 게 네. 완전 종속 자회사로 두는 게 이제 재무제표 상에서도 이쁘게 찍히고 그리고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때도 굉장히 유효한 것 같아서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타벅스는 그 어쨌든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센 거잖아요. 네. 지금의 지위가 계속 공고하게 갈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분명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커피 시장을 보면 네. 스페셜티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뭐 리브레나 이제 테라로사 이런 네. 기업들이 굉장히 인지도 높아지고 정말 뭐 이비타 성장률도 말도 안 되게 높은데 그런 기업들로 이제 수요가 쏠리게 되면 스타벅스 포지션이 좀 애매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류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요즘 트렌드는 그 양극화잖아요. 정말 적가거나 그쵸. 아니면 정말 고가거나 이런데 네. 스타벅스 포지션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고 가령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영업이익률 50%를 찍었는데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도 점포수가 정말
그쵸.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네.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단적으로 수요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스타벅스가 이제 원체 잘하는 브랜딩이나 뭐 그런 네. 상품 쪽의 MDD를 좀 더 강화를 하는 게 그런 커피 본연에서의 경쟁력을 잃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해지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식 전반에 대한 산업 분야를 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지식 갖추고 계신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면서 아, 나도 저 정도는 좀 알면서 이제 주식 투자 하고 싶다라든지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할 것 같은데 네네. 좀 산업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네. 다트를 보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을 공부하겠다. 네. 라고 하면 이제 SK 하이닉스나 네. 이제 삼성전자 이제 공시 보고서 들어가서 그 사업 보통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라틴어 이 네. 숫자 이에 사업의 내용이라는 네. 섹터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쭉 읽으면 전체 랜드스케이프 보이고 이제 가장 베스트는 이제 주석이 보이는데 네. 그 주석에 들어가 보면 그 매출이 정확히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디램 얼마 팔았다가 아니라 그 네. 디램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까지 다 밸류체인을 읽으려면 주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 아무래도 회계적인 지식이 좀 그쵸?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이제 회계사 강의를 이제 무조건 들어라 이런 건 아니지만 네, 네. 뭐 패스트 캠퍼스나 아니면 뭐 나무경영 아카데미 뭐 이런 네. 회계사 네. 사이트가 있는데 네. 그런 회계 원리 정도는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꼭 유료 계정이 없으시더라도 이제 시중에 그냥 구글링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런 거를 한 5페이지, 6페이지 되는 짧은 거 말고 막 20페이지, 막 네. 70페이지, 100페이지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무료 발간하는 거를 잘 구글링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어를 뭐 이니시에이션 리포트나 아니면 뭐 산업 분석 이런 키워드를 붙여서 넣으면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뉴스런을 하는 건데 뉴스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모든 것들을 추천드린다기보다는 네. 저는 더벨 그리고 인베스트조선, 네. 마켓인사이트, 뭐 동아 비즈니스 리뷰 이 정도 네 개 정도를 크게 보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모든 컨텐츠를 다 온전히 이해하고 쓰는 기자들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예. 대표적인 예시로 네. 2020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더벨 기사 중에서 네. 이제 SOIL이 이제 다른 곳들과 다르게 재고 평가 방법을 선입 선출법을 쓰는데 이제 아람코를 따라서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재고 손실 평가가 더 안 좋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회계상으로 보면 사실 선입손출법을 쓰면 네. 같은 영향을 받았을 때 재고평가 손실이 더 적게 나와야 되거든요. 오히려 재고평가 손실 대응에 유리한 방법인데 네. 이제 회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네. 손실이 더 크게 나왔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더벨이라고 하면 공신력 높은 네. 곳인데 그런 데서조차 이런 오보가 있을 정도로 잘못된 내용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시고 시계열 순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의 컨텐츠들을 흡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깐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고 산업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쌓였잖아요. 이제 그럼 네. 이제 그 산업 분야에 보는 틀이 생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좀 주식을 바라본 시선이 좀 달라지던가요? 어떤가요? 좀 더 거시 이슈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좀 더 금리나 이제 뭐 네. 채권 금리 뭐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거 이외 단에서는 이전에는 단순히 특정 산업 내에 독점 기업이고 선도 기업이고 그 자체적인 경쟁성이 타사 대비해서 우수한 기업을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했다면 네네. 지금은 그거는 이제 당연히 선행돼야 되는 조건들이고 거기에 더해서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해야 네. 장기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안심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이익에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그렇게 거시적인 뷰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뭐 투자하면 좋은 것들 이런 것만 여쭤봤는데 네. 작가님이 좀 뭐 관심이 없다거나 좀 별 매력을 못 느끼는 뭐 그런 업종이나 산업도 있나요? 이게 안 좋은 주식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네네. 이제 안 좋은 산업을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현금 흐름 예측이 어려운 산업, 두 번째는 정부 규제 산업, 네네. 세 번째는 내수 산업 네. 이렇게 있는데 현금 흐름 예측이 어려운 산업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건설업이 있을 것 같고 내수 산업에서는 카드사가 있을 것 같고 네. 정부 규제 산업은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한국전력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업의 네. 비즈니스 모델은 그냥 말 그대로 뭐 시공사를 예시로 들었을 때 건물을 지어서 받는 돈보다 더 싸게 건물을 지으면 되는 비즈니스고 네. 근데 보통 시공사에 발주를 주는 데는 시행사겠죠. 근데 시행사가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이제 보통 경쟁 입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 입찰을 하는 거는 일종의 오디션 현장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낮게 써내리고 브랜드 파워 좋냐를 그쵸. 보는데 아무래도 원가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싸게 주는 게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시공사는 일감을 따오기 위해서 좀 저가 수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정형화돼 있지 않은 산업이다 보니까 네. 얼마가 들지 그 원가 예측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업도 똑같은 수주업이라서 현금 흐름이 이제 나중에 발생하는 그런 산업인데 그래도 조선소라는 거는 고정돼 있는데 네. 이제 건설사라고 해도 뭐 이제 현대건설이 어디 오피스가 어디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네. 그 건설이 일어나는 행위는 이제 뭐 해외 플랜트라면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는 네. 거고 그리고 국내 뭐 거제도라고 하면 이제 뭐 배 타고 가야겠죠. 이제 그렇게 인도 산업이 아니라 아웃도어 산업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원가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업의 특성도 좀 안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지. 저희가 지금 이제 찍고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매를 하면 구매하는 시점에 지불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신용카드사에서 그 기업에 대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건설사나 조선업 같은 수주업 같은 경우에는 뭐 헤비테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탠다드 방식, 헤비톨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현금 흐름이 그 곧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총 100억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500억까지 원가를 투입하면 뭐 절반 주고 뭐 이런 식이어서 그런 매출 발생과 현금 발생에 좀 이연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예측 어려운 건설업을 약간 좀 이제 별 매력을 못 느낀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 이제 뭐 중동에 네옴시티 해가지고 네네. 우리나라 뭐 이제 뭐 제2의 중동부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네. 뭐 이슈가 되고 있고 테마주도 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네옴시티가 이제 뭐 앞으로 더 이슈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점점 다가오고 진행 중이니까. 그래도 건설업은 아닙니까? 보통 한 3-4년 이상 이제 장기적으로 네. 건설업의 이익에 주목해 봤을 때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좋은 주식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럼 이 네옴시티라는 게 워낙 화제가 되고 네. 인지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좋은 모멘텀이 돼서 현대건설 이런 상장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오늘 이 인터뷰의 주제의식이기도 한 산업분석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네. 개별 종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 개별 종목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모멘텀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개별 기업만 보실 것이 아니라 이제 산업의 특성도 함께 분석해 보심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회계 공부의 중요성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상한가를 찍은 이제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재무제표를 모르셨어도 이제 충분히 수익을 거두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라마 네, 재밌네 하고 이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뭐 펩시라든지 아니면 코카콜라 이런 장기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이 얼마고 뭐 매출 채권이 매출과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수치를 어느 정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여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아까 추천드린 플랫폼들을 통해서 회계 원리 정도의 지식은 갖출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0일간의 산업일주의 저자 남혁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 네. 네,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